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야곱의 집을 택하여 왕국을 건설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책에만 진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비진리가 있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 밖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따라가지만은 결국은 소돔 고모라까지 불탈 것인데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 같이 기록된 대로만 갈수 있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여 금같이 연단받아 시온산에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지구의 종말은 시온산이니 시온산 정복이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없고 헛된 삶을 살고 있나이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지만 종말을 몰라서 미혹을 받고 있나이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증거된 진리의 예수님,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들로 걸어가셨나이다. 이제 오실 때는 나머지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 양식을 먹고 지혜자가 되게 이 아침도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2장입니다. 12장은 천년시대에 가서 택민들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통일 국민의 노래. 그날에, 자, 이사야서 그날이 계속 나오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 11장에서 이세의 줄기에서 예수 오셨어요, 싹으로. 근데 재림은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나게 해서 열매를 맺혀서, 13, 14천명이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죽은 사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종족 백성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 전과 후로라 해야 돼요. 계시록 9장에 또 전에는 스불론 납달리가 몇십 받았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근데 예수님 오고는 거기서부터 비쳤어요. 최고 자리가 됐죠, 갈릴리가. 그러면 지구 종말에 6천년이 지나면은 6천년 동안은 이 새시대에 갈 사람들이 고난만 받았어요. 영광이 아니고 눈물, 고통, 한숨, 괴로움, 멸시천대 쫓겨나고 맞아 죽고 그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당신 백성들을 이 마귀 세상에서 마귀하고 같이 살게 안 놔둬요. 고통을 줘요. 괴로워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노하셨어요. 이 노는 모략적인 선하신 모략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물들까 봐 응? 바벨론에 뿌리가 박힐까 봐 하나님이 특별 조치로 야곱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장 10절에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했다 그랬죠. 고난의 풀무에서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이제는 간 것은 천년이 출발하면은 자 6천년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만 끝나면은 이제 고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를 받던 사람들이 노가 쉬어졌다. 그 고난이 없어졌다.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안위는 아주 편하게 최고의 좋은 자세, 안식, 안위를 주시오니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1절은 안위를 노려면 안위.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이죠. 평강의 왕. 근데 이제 남은 백성들하고 왕권하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데 천년 시대 가서 노래가 하나님의 안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아담부터 6천년 동안은 안위가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만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CTX 방송을 틀어보니까요, 3시에.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가 여잔데요. 이사 49장을 설교하더라고요. 저 금방 친 사람이요. 이사 49장은 바울도 한 절도 안 못해 반절 했거든요. 8절 상반절. 그거 손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손안 대고, 사도가 손안 대, 성경을. 지금 목사들이 건방지게 왜 손댑니까? 그 효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난 중에 나은 자가 뭐 태어나 이렇게 쭉 보면 읽고는 자기들 한다는 거예요. 건방지게. 예? 그거는 환란 시대 종들 가르치지 은혜 시대는 그 손대면 죄가 돼요. 불법이 돼요. 불법.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만 불법이 돼요. 아담 불법했지요. 선악과 먹지 말게 먹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예언을 각하면 재앙이에요. 그걸 몰라 그 사람들이. 자, 계시록 22장에 이 책의 예언을
강하지도록 강력했죠. 그래서 그 목사는 강하겠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선대면 안 돼요. 자기는 마태복음 해. 너 말씀 신학생 해. 예언서는 선대지만 하면. 근데 선대기거든요. 그 금방지가 흑암이었어. 그 흑암이라는 거예요.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자, 그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일단 구원받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뭐, 환영받고 뭐, 꽃방석이 아니고 가시밭길 가야 돼요. 구원을 노래해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럼 이따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두려움이 났어요. 그래서 아담도 선악 보고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두려움이 없는데, 이사 41장 8절에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게 환난시대 길이에요. 그 두려움이 계속 와요. 3대 핫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사 8장 8절에 날개를 펴줘요. 인만의 날개를. 2000년 동안은 인만엘만 썼어요. 인만 이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날개는 예수님도 아버지의 철장으로 받았는데 재림 때 쓰는 거예요. 그 날개가 독수리 날개예요. 요 육체 보호 초막절에 육체 보호를 갖춰요. 그러니까 새시대에 가서 노래의 가사가 안위와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 그렇게 영육 구원, 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그렇게 큰 구원, 세계 구원.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리리로다. 새 시대는,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없고, 구원의 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노래 부릅니다. 감사.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최고 여호와만 높이고 경외하고 자랑하고 또 찬송 불러드리고 할렐루야. 응?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는데 뱀이 갖다가 더럽혔어요. 그 뱀을 잡아야 아름다움이 회복되지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의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파를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답다. 최고지요. 그래서 회복입니다. 그 에덴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 저다. 천년시대 가면은 666이 없어지고 흑암이 없어지니까 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빛 속에서 웃으면서 춤추면서 산다 그 말이죠. 괴로움이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고. 자, 시온의 금이나 그 바벨은 안 돼요. 시온만 가지요. 그게 바벨론에 갔더라도 시온에 돌아온 것이 수로 바벨 역사입니다. 알곡을 모집하는데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지금 우리가 소리를 높여도 아무도 안 들어요. 마귀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흑암이 이 땅에 공중권세 흑암이 꽉 찼어요. 그 사람들 속에 흑암이 들어오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는 악령인데 사람을 끌고 다녀요. 고통을 줘요. 여기 피곤해. 여기 즐겁고 만족해야 되는데 육신은 피곤하더라도 영이 그만 흑암에 빠지면요 오늘 WCC가 나오고 KCC나 그 영적 문제요 육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빛을 어둡다 그러죠. 또 쓴 것을 달다 그러죠. 또 악을 선하다 그러죠. 그게 이사 몇 장 있어요? 5장 20절이지 그 이불렁대 지금 계시록 9장과 이사 5장 20절과 똑같은 건데 어둠이 덮여가지고 사람이 어둠에 끌려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탈선했다. 그럼 탈선. 아담 해아가 뱀 따라가듯이 알파에서 오메가는 58년부터 일곱째 머리 소련에서 풀초포가 거짓평한 것이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이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그게 새 시대에 이룰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 작정이 에덴을 만들어도 베위가 이걸 무너뜨릴 것이다 알았어요. 그럼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세계 통일 정치, 27장에 용을 잡고, 35장에 세시일에, 그 다음에는 65장 17절 새하늘 새 땅 만들어서 거기 뱀을 흙을 먹고 사단은 풀을 먹고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목적이 하늘 천국이 아니고 에덴 동산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4절 6절에 땅에서 천년 동안 왕돌한다 이렇게 목적을 말씀했어요. 그럼 이 세실에 가려면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13장에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 바벨론이 망한다. 그 바벨론을 망하는 군대를 검지해야 된다. 그 바벨론이 셋째 머리인데 구약에 그 셋째 머리가 망할 때는 넷째 머리 메대파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 보내가지고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을 목을 잘랐죠. 다니엘 5장에서 그 종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일곱째 머리 나왔잖아요. 그럼 일곱째 머리는 누가 망치냐? 여덟째 왕이 없는데 여덟째 머리가 없으니까 하늘에 뜬 돌이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 우상의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돌이 태산이 오른다. 그것이 다니엘 2장 스가랴 4장 7절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뜬 돌이 들리면은 그 동방적사 메데파사의 고레스 단체가 되려면은 군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군대, 그 하나님이 인정한 군대, 기도원 군대. 그래서 하나님 도장을 찍어서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의 기둥들이다. 기둥 같은 사명자다. 일꾼이다. 하나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자, 13장 바벨론 멸망입니다. 1절, 3절은 성민을 구별합니다. 이 알곡인지 쭉적인지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바벨인지 구별해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계속 먹고 가면 알곡이 되고 이사야서가 양식이 아니면 쭉적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 바벨론은 마귀 세상인데 예수 밖에 6천년 동안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너희는 간 것은 이사야 단체 이사야 아들이죠. 8장에서 이사야 두 아들이 지금 타조가 진 건데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이 기호 기호가 5장에 나왔죠.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을 불러오지요. 이 기호는 예수님이 재림의 기호입니다. 이날까지는 갈릴리 기호 은빛 십자가가 아니고 붉은 십자가 정월 14일날 기호 로마 정부가 만든 십자가 2000년 전에 했어요. 이제는 러시아를 이기는 일곱째 머리를 이기는 은빛 십자가 75년 5월 15일에 전산의 반까지 세계에서 세워서 알곡 모집하고 그 다음에 세실에 가는데 이 기호가 순회 기호 재림 때 쓰는 동방역사 은빛 십자가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여기 이제 1260일 징금 마치는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종기한 자는 왕권 받는 자, 선지 국가, 예수님 통치받는 존귀한 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이미 거룩히 구별한 자가 있어요.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말씀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두루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다고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순종해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이미 선악과로 망가졌기 때문에 최선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볼때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모질이면 보태주고 못하면 힘주고 또 지혜도 주고 일곱 명을 줘서 10명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젖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 근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성령 역사 없으면 일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하기 싫고 할 마음도 없고 귀찮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잠을 못 자고 싶어도 안달이 나요. 안달이 난다고요.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그게 성령 역사요. 근데 사탄은 브레이크 밟아요. 하지만 못하게. 그래서 피곤하고 그 세상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일을 못 한다고. 그 위엄을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해야 돼요.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예수밖에 없다 이게요. 위엄을 기뻐한다. 또 용사 이런 사람이 용사라요. 세상에서는 가진 거 없고. 무식해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요 그 전도에 나서는 게 나아. 그래서 깃발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우리 이명구 집사가 참 열심히 전도 먹어요. 밥 먹고 잠자고 전도하고 단거 안 해요. 그 굶어 죽었어요 그제.
어제 봤어요? 어제 이명박 봤어요? 안 죽었네. 일안 해요. 그걸 하나님 목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바보같이 일도 안 하고 전도한다고. 이 일이 제일 큰 일이지. 전도가 제일 큰 일이지. 예? 바울사도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1등이지. 순교 1등이지. 애썩을 양식 많다고 한거 줍니까? 하나님 일해 주지요. 그리고 바울은 얻어먹어. 세리완도 메뚜기 주먹고, 메뚜기 주먹고, 석정 따먹고. 예수님도 먹기를 탐한다고 소문날 정도로 가부집 찾아가서 밥도 먹었다고요, 예수님도. 예? 아, 감남산에 사는데 누가 밟아 줍니까? 거기 솥도 없는데. 그게 밑에 내려가서 밥을 더 먹여야 되지. 예? 예수님 거지 대장이요. 예? 알고 보면은.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먹을 거, 뭐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세상 사람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거든. 공중의 새를 보고 백합하라고 교훈했잖아요. 새가 농사 짓더냐? 안 짓죠. 다 굶어 죽었나, 새가? 안 죽어.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을 잘 읽어보시고, 너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 성령 역사는요,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바쳐. 예? 힘들어. 왜? 가족들이 반대하지. 예? 또 자신도 반대하지. 그 땅에 쌓아도 불라고 그랬어. 집에 불났어요. 내일 모레 불납니다. 이 지구에. 그거 쌓아놨다가 누가 돼요? 불사계지. 불사계. 그 성령의 역사야 주님이 하지. 사탄은 브레이크 밟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용과 싸우는데 용이 집 안에 있어요. 우리 내 속에 선악과 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김을 줘야 되지. 하나님의 선택을 줘야 되죠. 안 하면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 아무나 세일 못해요. 우리 세일하는 사람들이 예표실이 한 4,000명 돼요. 전국에. 예? 그런데 입어서 부활 믿고 4대강 세운 애굽 땅 중앙대 믿지 5대강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는데 이사야서가 군대 검열하는 시험이요 시험. 이 본문대로 걸어가야 돼요. 본문대로. 그러면 19장 가면은 중앙계단은 분명히 5성 세우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제단 한 구원자야. 거기 안 떨어지면 안 돼. 기둥이 못 돼. 그게 다 예표는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성수동에서 안전대 전도사가 500명 모아놓고 지금 몇달 되지 호소하겠어요. 성회한다고. 왜? 주님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주 영접한다고 거기서 모여서 합숙. 응? 먹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역사 못해요. 왜? 거기는 예표요. 그 예표가 어떻게 순위 될수 있나 못한대요. 5절에요. 자, 군대 검전하면 몇 명이 나오느냐? 14만 4천 명 나와요. 이건 계시록 7장과 14장에 있고요. 자, 무리가 먼 나라에서 이 군대가 메대파사 군대요. 다 고레스 군대인데 구약에는 무리가 먼 나라에서 그게 유대 나라에서 멀어요. 메대파사는 바벨론도 멀어요. 그렇잖아요. 지리적으로 하늘 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하나님 화가 났는데 고레스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가서 바벨론 메대파사를 목 잘라라. 거기 45장에 고레스 나오잖아요. 기름 부는데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온 땅은 바벨론 땅을. 그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잡혀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바벨론의 칠신을 잡아가면은 바벨론이 없어져야 된다. 멸공실이다. 그 누가 바벨론을 없애느냐 할때 파사왕 고레스 다리오가 나와서 없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럼 여기 진노의 병기로 쓰임 받은 사람 누구냐면 17절에 답이 있어요. 17절에. 17절 보세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요. 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말씀도 안 간다, 이게요. 말로는 말씀이 좋다 하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해. 왜? 선악과가 브레이크를 밟아. 인색한 마음, 아까워서. 내 일은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 일에는 자꾸 손이 오라죠. 못한다고요. 내 일은 대출도 받고 빚도 냈었는데 하나님 일에는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예? 부끄럽죠? 그, 내일은 빚이 안 돼도 하나님 일에 빚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보상해 주는데. 그래, 은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나? 어린애도 뱃속에서 안 나오면 돈 넣으면 쫓아나온다는데. 응? 그래대요. 어린애가 뱃속에서 안 나오면 아파서. 그, 앞에다 돈을 5만 원짜리를 막 갖다 놓으면 애가 쫓아나온다, 돈 가지고. 그 미신이요, 진짜요. 그 애들도요, 100일 날 뭐, 돈 주면 좋다 그래요.
그 애들이 어른 만나면 자꾸 쳐다보고도 안 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돈 주면 좋다들 안 주면 욕으로. 그러죠? 벌써 돈이 눈이 밝아졌다니.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축복인데 이 돈에 마음 뺏기면 안 되거든요. 애급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근데 메대 사람들은 은가금을 기뻐 안 한다. 이름이 나왔잖아요. 금을 기뻐하지 않으면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메대 파사. 응? 지도 보면 금방 알아요. 지금 역사는 센터가 유다. 유다는 원수복을 잡았고 예수가 다윗이 유다 지파 총독 스룹바벨도 유다를 범할 자가 없어요. 이 작지만은 하나님은 저 여기 축복을 딱 박아놨어요. 이 모리아산인데 근데 이 메데파사 이 북쪽이요 북쪽에서 메데파사가 내려와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70년 통치를 끝장내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손자가 누구냐면 베사살이요 베사살. 이름 알죠? 베사살. 그게 다니엘 5장에, 응? 베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술을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이 그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되게 우바르시셨단 말이요. 이걸 보고는 왕이 막 무릎에 두들막 부딪히고 녹는 거예요. 무릎이 녹아. 정신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그 글자를 못 읽잖아요. 응? 그래서 왕의 대후가 들어와서 그 베사살 할머니가 들어와서 왕이요, 왜 이렇게 떱니까? 저 글자 보세요. 저거요. 유대 사람 다니엘 불러오면 금방 합니다. 그 다니엘 들어와서 읽어줬죠. 왕이요, 교만합니까? 당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교만한테 쫓겨나 7년 더 갔다 왔는데, 응? 이거 이 글자입니다. 메네, 끝났다. 뭐가 끝났어? 당신 나라 끝났다. 70년 됐으니까. 메네, 되게 당신이 저걸로 살아버리게 부족해. 그다음 우바르시는 잘라졌어. 그래서 잘라지니까 하나가 잘라지니까 두개 됐어. 그래서 하나는 메네 파사로 간다는 거죠. 이 메네 파사, 이 메네 파사가 바벨론 대사사를 목을 자르고 여기 이제 70년 포로번들이 전부 이제 스룹바벨 따라서 귀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울이에요. 그 우리 대한민국 유다인데 우리 유다의 우리 12지파가 다 세상에 20여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70년 끝날 때 이제 은폐 10대가 들고 나면요 군대 검사하면요 선택받은 사람은 다 도는 것이 5개월에. 그래서 5개월의 환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사서 원수 예배 666을 잡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가. 그 고레스는 구약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고레스는 뭐냐? 기름 받은 종. 기름이 뭐냐? 하나님 안수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 48을 보세요. 45장 1절에 여기 고레스가 나오는데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은 사명 기름이에요. 하나님 인치는 기름.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 이름 딱 적어놨어요. 고레스. 근데 학교에서는 스룹바벨 딱 이름을. 스룹바벨은 도장을 막혔다. 스룹바벨 하나님 인으로 택했다는.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한 열국이 바벨론이요. 이게 초막절인데요. 그 소련이 항복 들어오면 초막절에다 18만 5천이 죽어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열왕은 바벨론 왕이요.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명령내리면 쩔쩔매 시키듯 한 거예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그 하나님의 고레스에 간다는 거죠. 험한 곳을 평탄 이 세상 험해요. 앞으로 3대 하고 있는데 논문을 써서 부수며 세비장을 걷고 그 행복이 뭐 아무리 강대국들이 힘들어 해도 고레스를 못 당해. 고레스 입으로 슉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말하는 대로 자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수는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열방 재물 고레스에게 준다는 거지. 때가 되면 5개월 되면요 왜 줍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지명했어요. 누가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이름을 딱 박아놨어요. 그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고레스 안 나왔어요. 고레스 200년 후에 나와요. 고레스 530년 사람이고 이사야는 750년 사람이에요. 200년 차이인데 750년 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앞으로 200년만 있으면 바사요 고레스가 와서 바벨을 목장 간 거예요. 그 바벨은 알면 기가 막히죠. 정말 절망이죠. 그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러시아 푸틴이 75년 죽었어요. 저 알면요 지금 병납니다. 모르게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70년 딱 끝났다 이게. 이거 사람이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많이 믿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갖다 당신 종으로 택했는데 44장 25절 보세요. 고구에 44장 25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이 지구는 전부 거짓말이 애들입니다. 사탄들이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이 세상 사람 다 점쟁이들입니다. 응?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종이 고레스요. 하나님 종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예루살렘 회복되어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70년 만에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예. 그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따라가다가 박살이 났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고레스가 나와서 수르바벨을 복구시켜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하며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누구요? 목자. 하나님 목자. 응? 그래서 한 구원자. 응? 이사 19장에서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약을 보여주는 거고 신약 종말도 고레스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 성전은 14,000명인데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워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나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명령을 주셨다. 예루살렘 다 돌아가서 집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4만 9천명 데려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4년 3개월에. 그렇게 이사 13장에 바벨론 멸망은 이 뒤에 이제 47장 뭐 많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바벨론 멸망은 성경 50%가 마귀 잡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장 가서 봅시다. 바벨론 멸망은 군대를 금지했는데 6절에요. 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멸망을 준다. 그 일곱 머리를 다 시려받아 쓰고 버리는데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지금도 피곤하지만 앞으로 앞에 안 보일 때 전쟁 나고 재산이 뺏길 때 그때 정말 자살하겠죠. 자살도 못하지. 계시록 9장에 죽고 싶어라 죽음이 피한다 했어요. 5개월 종들이 자살 못해요. 하나님이 넌 죄를 짓기 때문에 후삼년 가서 벌 받아야 된다고. 죽음 도망들 못 죽어.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예? 지금은 태평가 부르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살잖아요. 전쟁 터지면요. 그때는 앞이 캄캄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아기 낳는 게 힘들죠. 그 죽는 것도 그 고통이 하나님 이렇게 임산한 여자가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뭐 불붙어서 얼굴이 빨개 기절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70년 들어서고는 메대 파산을 보내 꺾어버리고 예루살렘 회복돼서 수르바벨 역사인데 그래서 멸망자 고통을 여기 6절, 7절, 8절 말씀하고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9절은 땅이 황무하게 돼요. 이 땅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렇게 불타야 돼요. 황무지. 소돔고모라 같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제 남은 게 초막절만 남았어요. 자, 6월절은 지나갔어요. 예? 오순절 지나가서 2000년 됐어요. 이제 초막절이 왔어요. 곧 잔혹히 부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여러분 마태 9장 자 찾아봐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인자로 때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의인을 구원이 아니에요. 여긴 재림할 때는 반대요, 반대. 응? 반대라고요? 마태 9장. 1절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 리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요.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하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죄사하라고. 예? 그럼 13절.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가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예수님이 긍휼을 원해. 긍휼이 뭐요? 긍휼, 자비, 풍성한, 부상이 되기는 거. 긍휼. 그 야고보 2장 보면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없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 받는 거예요. 그 누구 손해요? 긍휼 없으면 심판 받아야 돼요. 그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불쌍히 받아. 예?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께 불쌍히 받고 내가 남을 불쌍히 안 여기면 하나님도 불쌍히 안 여겨. 그래서 마태 19장 마지막 길에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에서도 용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긍휼. 예수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보낼 때 예수가 왜 왔느냐?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 예배 원치 않아요. 예수 유월절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예? 출애굽 유월절 제사를 했어요. 유월절 제사가 속죄요. 근데 양의 피나 항소 피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땅 동산하고 다 주지. 그 언제 주시는데요? 400년. 왜 400년 그 길게 잤습니까? 400 돼야 내 아들 예수가 모세 같이 가서 유월절로 오는 거야. 그게 출애굽 역사요. 그리고 시편 40편 6절에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원치 않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피를 원해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따라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000년 동안 죄인 불렀어요. 그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많이 불렀죠. 참 좋지요. 근데 죄인들은 그거 부르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여기 이사야 14장 13장 보니까요. 여기 죄인을 죽이러 온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생활 제도 같은 거 이렇게 가정생활 학교생활 한다는 거 유치원 1년 단위잖아요. 그럼 오늘 장로교는 유치원인데 유치원 학생이 대학교 가서 공부가 되겠어요? 예? 아, 유치원에 가서 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하도 일부러 대학교 갔다 대학교. 사람 큰데 조그만하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 공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오늘 대학 연합교회 목사 김형민 목사가 유치원 학생이야. 근데 이사 40장을 읽으면은 그게 대학생인데 되나 안 되나? 이해를 하나 못하지. 예? 웃긴다니까요. 자기 학과도 몰라. 자기는 천국 복음이야. 학과가. 응? 자기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도만 전해. 그왜 재림 론에 대해서 새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49장이 말세 쪽에 축복인데 13사신 갈 길을 위해 지가 뭐 무슨 권리로 읽고 설거래 돼지당 소리지. 예를 들면은 유치원생이 대학교 가서 공부한 거 똑같다고 말해요.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왜 오신다고요? 의인을 불러 의인을. 그럼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 초림과 지금 반대잖아요. 초림은 천국 보고 신을 뿌렸으니까. 재림은 추수해야 돼요, 추수. 추수꾼이 알곡 모아요, 쪽재기 모아요. 알곡 모으지. 그래서 10절에, 이사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이게 영적 흑암이요. 그게 이제 계시록 8장 9장 나팔 시대인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즉 공산국가에 하나님 빛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 쓴 종이 없어요. 교인도 없어요. 전부 공산당이 됐어요. 지하교회 있어요, 지하교회. 그 지상에는 없어요. 왜? 북한도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여요. 북한도. 응? 그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래. 귀신이기 때문에.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응?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꺼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이렇게 70억이 살아도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금이 귀하잖아요. 그렇게 비싸지? 그게 예수님 올 때는 금 같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금같이 연단받아야 되는데, 응? 죽적이는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흑암이 와서 덮이고, 그다음에 11절은 악인에게 죄를 벌여요. 또 12절은 인종이 아주 귀하게 돼요. 그 옛날 정감독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종말에는 20일간 한 사람 만난다. 50일간 한 사람 만난다.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마귀도 알긴 알아요. 그리고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온다 해. 그 정도령이 정자가요. 유대나라 예수가 정자요. 화무서 보세요. 이 달유자거든요. 밑에 큰 대자지요. 여자 길가 키가요. 예수였죠, 여기. 그래서 유대 예수라는 것이 화무를 정자야. 당나귀 정자, 정자. 정집사. 정집사 아세요? 정씨가 정십사야. 그 항풀이 하면 유대나라 예수가. 그래, 귀신도요. 계룡산 천년도 본데게 우리가 계룡산 갔잖아요. 높은 산에서. 그 800m 타요, 그 산이요. 그 7년을 배우고 갔다, 거기서. 이 산에서 하나님이 포도주 잔치한 이 산에서. 우리 한국은 80% 산이요. 이 광야에서 위로한다는 것은 유대나라는 80% 광야라니까요. 이사 40장. 내 백성 위로한, 어디서? 유대 광야에 사는 거죠. 그렇죠? 이사 40장 1절 3절 성경 하나님의 성경 축제인 거며 산은 산이고 강양 강양이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사는 사람이 적다 많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금보다 혁이 캐낸다. 13절, 남한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아들 보내가지고 긍휼 자비로 영광 받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근데 재림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요. 맹렬히 분한다 했어요.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맹렬히가 뭐예요? 막 불이 펄펄 타. 당할 수 없어. 그 심판을 당할 수 없어요. 심판을 당하려면요, 이마에 하나님 인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이 길러야 돼요. 그 예지예정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로마서 8장 29절부터 34절까지 예수와 성령 역사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 지구가 이제 변동이 와요. 뒤집어 퍼가지고 새하늘 새땅 만드는데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산에 노루겠어요. 노루, 사슴. 노루는 잘 달려가요. 그건 숨도 안 차는 것 같아. 달려갈 때 사람이 잡지를 못해요. 포수가 총을 쏴도 잘못 잡아요. 너무 빨라요. 노루가 도망가듯이 예수님 재림하면 사람들이 겁이나 도망간다는 거죠. 노루같이. 쫓긴 노루. 모으는 자 없는 양. 각기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살길 없어요. 고국 찾아도 살길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만 피난처인데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예? 주님 재림할 때는 죽적이는 죽어야 돼요. 타장마당에 죽적이는 그런 병이 불타야 돼요. 잡혀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게 메레파사 나올 때 바벨론 군대들이 다 멸망받았어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게 심판은 용서 없어요. 어린애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그 고레스가 북진할 때에, 북방에서 뒤집어져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잘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종이 왔으니까 꼼짝없이 회개한 그게 흰무리들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드온 300명 올라갈 때 미디안 북방이 어떻게 했어요? 동무끼리 찔러 죽였어, 자기들끼리. 그 이상한 전쟁이죠? 동무끼리 죽여. 오늘 동무인데 기시들 이렇게 막 원수지라고 찔러. 예? 그래서 기도는 칼도 안 쓰고 그냥 불만 가지고 이겼다니까요. 그 무슨 뜻이냐? 이 예언의 등불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 북방은 구원이 빛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2장에도 동무끼리 죽는다. 동무끼리. 동무끼리 죽어. 하박국 3장에도 동무끼리 죽는다. 이사야 9장 4절에도 기드온 군대가 온다.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집이 바벨론 집이요. 그 바벨론 집, 바벨탑, 그 예수 밖에 가정들, 예수 밖에 이방 교회, 이방 종교 다 없어져요. 스바나 1장 보면요, 공중에서도 바다 물고기도 죽인대 하나님이. 아주 세밀히 말씀했어요. 이방 종교만 아니라 이방에 사는 모든 사람 전멸한다. 바다에 물고기도 죽는다. 노아 때는 물고기 살았죠. 재림 때는 바다 물고기도 죽는다. 지금 다 새로 만든다고 봐. 그게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가정이 파괴된다. 바벨론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시대, 고레스 시대 왔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미쳤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돈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돈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매개체야. 돈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돈 따라간다고 주일 범하고, 하나님 법을 범할 수는 없다. 그건 바벨이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물과 불도 못 막는다. 그게 은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돌본다. 우리 복음만 위해 산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다. 그래서 말세 종이다. 말세 종이라고 하는 말이 쉽지만은 어려워요. 말세 일안 하면서 말세 종하면 거짓말이잖아. 예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말세 종입니까? 세상 종이지. 마귀 종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대는 사람의 힘 갖는 거로 못한다 했잖아요? 못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이 학개 스가랴 70년 회복 구의사 재단은 사람이 알지도 못합니다. 감춰놨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순으로. 순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감춰졌어. 근데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사라.
이 사람이 14만 단체인데 세상 연속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일만 부흥시키자 하바고 3장 1절 수년 내 주의를 부흥케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데파사 고레스 다리오를 격동시켜서 베사사 바벨론을 친다. 그래 이루어졌죠. 그게 다니엘 5장이에요. 이루어졌어요. 메데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 심판은요 죽적에는요 용서 못 받아요. 아무리 농부가 마음이 좋아도요 죽적에는요 까불어버려요. 그렇죠. 죽적이를 아낄 수 없잖아요. 쓸모없는데 하나님도 사랑이지만은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노아 후손들이 방주를 타고 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딱 세워놓고 앞으로 홍수 안 온다. 그렇게 허튼 살아 했는데 홍수는 아까 겁이 나서 한테 모여서 탑을 쌓거든. 왜? 비가 오면 올라가 산한 거야. 바벨탑 꼭대기 가서 하나님 볼 때 그때 틀렸어. 경영이 틀렸어. 내가 무지개 줬는데도 안 믿어. 무지개 내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렸잖아. 그래서 어느 혼자 하세요. 그래서 망국 광고 생겨요. 우리 일본 사람 얼굴 똑같죠? 근데 말이 안 통해. 여보세요? 뭐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그때 바벨탑 살 때 그때 은혜가 혼잡된 거예요. 그래 메대 사람이 할로 청년을 무슨 청년 바벨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주 바벨의 씨를 만나야 돼. 씨가 없어져야 돼. 아이를 가세게 보지 아니하리라. 뭐 아이나 노인이나 뭐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만 되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자 바벨론이 지금은 영광이죠. 뭐 큰 소리 치지요. 갈대아인의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가 바벨론 땅인데요.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리 살다 왔죠. 그런데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노리개, 노리감,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되리니. 그게 창세기 19장에 멀쩡한 성읍이 소돔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유황불바다가 됐다고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종말을 보여줬다 미리. 예? 그곳에 그 처할 자가 없겠고 그게 바벨론은 사람이 못 산다. 이제 동방시대가 왔단 말이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바벨론은 이제 이름이 없어진다.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이거 이사야 34장에도 나오거든요. 에돔의 집에는 짐승이 살지 사람 못 산다.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이 시랑은 여우 새끼입니다. 여우, 여우를 시랑이라 해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화려한 성전, 바벨론 성전에, 예? 수복음교회. 그거, 들깨가 온대. 들깨, 요새 들깨 많더라고요. 들에 떼지어서 막 집게가 나 들깨 되는데, 예? 주인 없는 개가 들깨지. 그게 큰 성전에, 화려한 성전에는 짐승이 산다. 그 말아요. 뭡니까? 바벨도에는 끝났다. 사람이 못 산다.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게 바벨론이 가까이 왔다. 이 지구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확하게 스가랴 1장 12절에 바벨론 멸망은 70년입니다. 유다는 70년만 돌아옵니다. 하나 약속했어요. 또 유다 왕수는 65년에 망합니다. 천여 잉태입니다. 징조가. 그리고 한국은 영적 유다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추로 역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가에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럼 이 동방메대 바사가 누구냐면요 8장 1절에 이사의 두 자들 사명이요.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어요. 그 시온이에요. 구이사 시온인데 자 봅시다. 14장 31절 자 연기가 내려와요. 북쪽에서 연기가 계시록 9장 1절인데 그 하나님이 뭐냐 32절이에요. 자 14장 31절에 바벨론 연기요. 성문이여 슬피 울자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자다 너 블레셋이여다. 블레셋은 남방 자본주의고 미국이고 다 소멸되게 되었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북방 남방이 달라요. 미국은 블레셋 계통이고 자본주의 이 북방은 오늘 공산주의인데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게 1958년 3월 18일 후르초프가 후르시초프가 거짓 평화 공존 핵무기 제한 핵실 금지하고 나가지고
초강도구이 되어서요.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줄을 쭉 이어서 내려온다는 거죠. 북방군대의 연기가. 그 연기를 피하는 것이 메레파사 고레스 역사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구원은 여호와죠. 시온을 세워서 그 시온이 누구냐. 기름 바른 고레스. 이사야 2장에 이사야 두째 아들. 이사야 8장 두째 아들. 마엘 셀 하스바스. 아수르 연기, 아수르 날개, 날개 아수르가 내려올 때 날개를 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공고가 복이 공고. 공고는 세상 소망 없어요. 나그네 길. 그, 이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그 말씀 따라가면은 만나 핍박받고 욕먹고, 응? 넘어지고 약해서. 그게 공고예요. 공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서 구원을 준다는 말씀. 그런데 15장, 10장은 모압의 패망인데 모세 총회 모압이 대적이죠. 오늘 우리 스룹바벨 총회는 북방의 대적이요. 그 북방이 망한다. 하룻밤이 망한다. 그 이사야서요. 나는 매일 아침 통독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말씀이 맛이 좋아요. 꿀맛이나. 응?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응? 아, 안 해보실 거야? 이사야서만 계속 통독해. MP3 써놓고. MP3. 응? MP3 요새 한 4만원쯤 사지요. 싼 거. 그래서 아침 눈뜨면 딱 귀에 꽂아가지고 한 시간만 들어요. 이사야서 고정시켜놓고. 참 좋더라고요. 응? 내가 나쁜만 권하겠습니까? 좋은 일길 권하는 것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마치 봅시다. 31장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이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갈 것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혼만 아니고 육체까지 가족까지 새 시대 새 땅까지 다 주시기 약속했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은 만약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북방칼이 삭힌 닫고 1장 서른에서 말씀하셨나이다. 동방의 기호를 세우고 고레스가 나와서 북방을 치고 70년 회복이 왔나이다.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나이다. 모라게 하나님 알곡들을 감춰놓고 비밀로 죽적이가 판을 치는 시대에 죽적이 따라가지 말고 알곡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서 아버지 말씀만 듣는 복된 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